서울대에서 이 분야의 원탑이었다라고 하던데. 소연 씨가 저보다 한 학번 후배거든요. 아, 그래요? 소연 씨가 그 학교에서 노래를 제일 잘했어요. 학교 다닐 때도 1등이었고. 근데 항상 그랬어요. 저희 교수님이 소연이처럼 노래를 해라. 옷은 혜은이처럼이다. 아, 패션으로. 소연이 많이 좋아졌던데. 많이 좋았는데. 소연이도 학교 다닐 때 무척 인기가 많았고, 공주였죠. 그냥. 대학생다운 공주? 근데 저는 이제 성악과 그 학생 같지가 않고 그때도 쇼컷이었고 그 상고 단발이라고 예전에 그 이승현 씨가 지금 우리 도현 씨 머리 비슷한 머리가 예전에도 유행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머리를 이제 교수님들이 예쁘잖아요. 드레스를 이렇게 노래 실기대회 할 때 입고 나면은 그냥 저 이상한 옷 입지 말고 혜은이처럼 정장 드레스를 딱 맞춰서 입고 나와라. 어디서 맞췄는지 가서 물어봐라. 아, 그 정도로? 네, 그랬었어요. 근데 그때도 학교 다닐 때도 노래로 뭐 네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. 그래서 저 김영 씨가 정말 작품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최근에 말이죠. 해외에서 K-배우의 위상을 떠쳤다고. 어떤 거죠? 제가 했던 작품이 좀 운이 좋게 OTT 쪽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뭐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25, 21 뭐 이런 작품들이 해외에서 좀 이렇게 잘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상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이탈리아 소렌토에서 축제를 만들어서 한국 배우들 초청해가지고 오정세 배우랑 저랑 주준상 배우랑 강재규 감독님 이렇게 가서 네,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. 소렌토에서 이제 K-콘텐츠들만 갖고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거 하는 거예요? 네, K-드라마만. 와.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가면은 극장이 비어가지고 아무도 나한테 질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? 막 이러고 갔는데 너무 꽉 차갖고 놀랬고 질문이 굉장히 좀 팬이 아니면 못하는 질문이고. 아, 진짜로? 좀 많이 놀랬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뭐 2년, 3년 된 그 범죄의 전쟁 영화를 보고 그때 인터뷰한 거를 이제 제 팬들이 다 숙지를 해가지고 그때 그 영화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우울증 치료도 받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때 그 경험이 어떤 식으로 다음 작품에 녹여져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지 막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. 깊은 질문을. 네네,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.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데. 정신없는 옆에 정신없는 사람 나오잖아? 그런 질문은 못해요. 그런 질문은 못해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우리들 다 사정이 있어요.